사랑이라는 것이 지금은 너무너무 우리 일상이 있는 그런 소재이자 패션 아이템이지만 사람들이 모두 다 그 천막 가지고 뭐 하는 짓이야? 라고 할 때 그것을 도전했던 바로 그 정신 때문이지 않았나 싶어요. 자, 오늘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최근에 봤던 영화 중에서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그리고 여러분한테 추천할 만한 영화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커런트 워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모두 촛불로밖에 어두움을 밝힐 수가 없었어요. 그런 암흑의 시대에 에디슨은 미래를 보여주었고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커런트 워를 한번 보시면 꽤 재밌게 만들어졌어요. 언제 태어나서 달걀을 품고 괴짜 같은 에디슨이 아니라 그 전기를 발명하고 그가 이미 유명세를 얻기 시작한 때부터 그려졌는데 너무 재밌는 건 우리가 지금 흔하게 알고 있는 그 투자회사 JP모건 그 JP모건이 등장하고 또 그 다음에 테슬러가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는지 그런 것들이 아주 긴박하고 스피디하게 착착착착착 넘어가는데 커런트워를 보면서도 다시 한번 느꼈지만 아 그랬겠구나 그냥 우리는 지금 다 뭐든지 결과만 알고 있잖아요. 영화 속에서 그들이 살았던 시대를 보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용기를 얻게 되기도 하지요. 커런트워에서 에디슨은 전류를 발명하죠. 그 전류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굉장히 기적의 사나이로 불리워지게 되지만 그 전류를 발명하는 과정에서 그의 아이들을 훔쳐가기도 하고 도용하기도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에디슨은 굉장히 고뇌를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디슨이 타협을 하지 않아요. 발명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리고 그의 그런 독단적이기도 하면서 굉장히 괴짜 같은 행동 때문에 돈을 투자하고 있었던 JP모건도 굉장히 힘들어하죠. 그를 에디슨을 많은 사람들이 떠나기도 했고요. 에디슨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을 알게 된 어떤 교도소에서 사람이 찾아와요. 교도소장인가 그런 사람인데 탐수형을 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끔찍해서 전기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죠. 에디슨은 많은 고민을 하지만 결국 여러 가지 상황에 압박을 당해서 그에게 직접적으로는 말고 컨설팅을 해주는 식으로 하게 되죠. 전기 의자가 그렇게 해서 발명되게 됩니다. 그 일이 수면 위로 오르면서 많은 문제를 겪게 돼요. 그를 존경하고 그를 어시스트했던 첫 번째 어시스턴트가 그런 말을 해요. 난 당신을 존경했다고. 그런데 결국 당신은 사람을 죽이는 의자를 만들게 됐다고. 그것이 정의라고 말을 한다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에는 우리의 발명이 쓰여져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해요. 결국 그가 선택한 것이 바로 추궁기예요. 그의 아내와 아이들과 그냥 놀려고 아빠, 데디, 나 안 좋아해? 나랑 놀아줘! 할 때 자, 이걸 가지고 놀아라 하면서 목소리를 녹음하기도 하죠. 그런 것들을 하다가 이 어시스턴트가 그런 말을 해요. 그러지 말고 일단 추궁기를 사람들한테 팔아보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추궁기가 일반 사람들한테 보급이 되고 지금 우리는 아름다운 음악을 듣게 되는 그런 시작을 알려주었죠. 그리고 활동 사진을 나이아가라에서 찍어서 그걸 이어서 만든 게 지금의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초석을 만들게 되죠. 에디슨의 커런트 워에서 마지막에 이런 말도 있어요. 우리의 생각. 결국 생각이 미래를 결정한다고 했을 때 우리의 생각은 과연 무엇이 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요? 그 모든 것에 있어서는 사랑, 측은지심, 그런 것들이 같이 함께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 도움이 되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